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올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연간 1.8%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백신 접종 효과와 그간 경기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로 글로벌 경기가 큰 폭으로 반등세를 보이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이에 따라 올해 1월에서 9월 원화 기준 원재료 수입 물가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2.3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절반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.6%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한경연은 가격 규제 등 인위적 물가 억제책 대신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 관세 등을 통해 국제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